중국의 모션캡처 고인물 누나. 이분이 중국 분인데 이 업계에서 꽤나 입지가 좀 높으신 분 같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몸으로 표현해내는 이 모션캡처, 게임 업계에서 모션캡처를 쓸때 실제 사람이 모델을 해야 더 자연스럽거든요. 네. 유명한 게 트레이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걷는 모션들. 이런 것도 다 기술이야.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될것 같아. 표현력, 어떤 느낌을 지시하면은 그걸 이렇게 소화해내는 것 같아. 자, 이제 진짜 실무 능력. 어디서 많이 봤죠? 오버워치 트레이서예요. 트레이서 그리고 그힐 주는 애 누구냐? 메르시. 와. 이 해당 게임 하는 게이머들한테는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이야. 실제 이제 모델링해서 나온 결과물인가요? 와, 쩐다. 와, 실제 저펫 같은 거를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유명한 장원영 턴 아니야? 중국에서 엄청 유명해졌잖아. 개쩐다.
여배우들의 미모 레전드 작품들. 박보영. 참 그 확신에 그 뭔가 좀 애기상이야, 그지? 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들? 아, 전 별로, 예. 전 별로예요. 박보영 배우님을 보면서 연기 잘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막 되게 막 매력있다. 이런 느낌은 한 번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나는 모르겠어. 어. 취향이란 게 있잖아. 아, 진짜 예쁘다. 신민아는 더 이쁜 자리 더 많은데 왜 이런 뭔가 요다 이거니 수지 진짜 토끼상이지. 송혜교 올인 때 외모가 전혀 그래도 올인이면은 2000년대 초반인데 되게 뭐 촌스럽다는 느낌 이런 게 별로 없다 지금 봐도. 그치? 전지현 한가인 컴퓨터 미녀라 그러잖아. 이제 사람의 얼굴을 딱 반절로 딱 나눴을 때 좌우 대칭이 완벽하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면 난 뭔가 남상 같기도 해. 잘생긴 남자? 약간 중국 배우, 약간 좀 그 저 홍콩 배우, 약간 금성무 약간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갖고. 이나영 진짜 그 사슴상이라고 해야 되나? 밤비상? 아 이나영은 진짜 킹정이지 킹정. 손예진 한예슬 한효주 한소희 김지원. 최근 활동하는 이제 여자 배우들 미모가 특출나고 이쁘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한 3세대 미녀 여자 배우들 보다는 2세대가 너무 이쁜 것 같아. 갭 차이 싫어하냐? 아니 남자 배우들도 그러고 여자 배우들도 그러고 남자 배우는 사실 뭐 김수현 제외하고는 사실 그닥인 것 같기도 해. 뭔가 분위기로 앞서라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약간 모델 출신 그 배우들 있잖아. 모델 출신 연기자들 김우빈 뭐 그 누구냐 박보검 이종석 이수혁 서강준 뭐 이런 남자 배우들은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고수 정우성 이정재 뭐 이병헌 이런 뭔가 원빈 확실히 2세대가 미친 거야. 2세대가 저 말도 안 되게 좀
이쁘고 잘생겼었다. 그치? 어, 지금 4, 50대 정도 되시는 배우분들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치, 장동건. 뭐. 그 세대가 되게 사기였어. 그치? 갭 차이가 좀 심하긴 하네. 어. 여자 배우 3세대 중에 제일 이쁘고 내노라는 배우들의 미모가 근데 뭐 얼굴이 다가 아니지 사실. 어. 연기력이 중요하지. 차은우 실물 본 사람들의 그 간증 영상 중에서도 가장 표현이 넘사벽인 표현. 이 강사분이라서 그런지 들어봐. 실물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에요. 차은우 씨 실물을 보고 느꼈던 감정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 하찮은 거예요. 제가 블랙핑크 지수 씨 있죠? 같이 봤거든요. 근데 차은우 씨가 훨씬 더 아름답고 예뻐요. 아, 저의 성적 정체성은 철저히 이성애자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꼈어요. 진짜 어마어마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인간이라고가 아니라 생명체가 맞기는 해? 라는 느낌이에요. 진짜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한 500년 전, 1000년 전에 태어났을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신으로 추앙받았을 거야. 아, 진짜 그렇게 생겼다니까. 이게 아니야 좀. 진짜 내가 봤을 때 전 세계 모든 인류 70억 다 모아놓고 탑3 꼽으라고 해도 무조건 꼽힐 얼굴이에요. 미친 얼굴이에요.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와, 씨, 나 미쳤다, 진짜. 와. 이 부분은 음소거에서 내보내라, 랄프야. 와. 다음 소식 볼게요. 뷰티풀 너드가 지금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힙합 래퍼들 조롱하고 뭔가 이 조롱이라 조롱은 너무 나쁜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예, 좀 패러디 아니 뭐라고 할까요? 어, 조롱이라기보다는 너무 희화화 시킨 풍자 어를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업보를 받는 것 같아요. 뷰티풀 너드가 예. 무슨 일이냐면 뷰티풀 너드 맨스티어 힙질이 컨셉으로 첫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7월 14일로 잡혔고요. 스탠딩석이 약 8만 8천원입니다. 8만 8천원. 지정석은 5만 5천원. 이렇게 가격을 정했습니다. 이게 이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어. 이 힙합 문화를 이 정말 제대로 향유할 줄 아는 이 힙합 팬들 중에서는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센스예요. 아주 그 선구자적인 뭔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 자기 그런 그 넌 코디승이야. 뭐야? 나도 알아. 남자 대신 자격자 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어. 아 이런 거 좀 저기 좀
방송 내용에 말 맞게 좀 쏘세요. 뭡니까 이게? 방송 방해하는 거지 이거는. 흐름은 끊는 영도는 제가 차단합니다. 끕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센스도 첫 콘서트는 85,000이었다. 그래서 1,600석 중에 400석만 팔리고 텅텅 비었다. 아니 근데 이센스가 85,000원이었는데 그러면은 뭐 자기 영향력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디서 파는 사람 마음이지. 왜 그 가격을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왜 뷰티풀 너드가 이센스보다 높은 가격 책정했다 그래서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라고 할 수 있지. 가격 정하는 거는 파는 사람 마음이지. 피처는 1분 만에 매진이던데. 자,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뭔가 힙합적인 크레딧을 챙기려고 했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랬으니까 정말 힙합적인 디스전도 했고 정말 힙합적인 이 행보를 걷기로 했으니까 그랬다면은 당연히 저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 많은 이영지가 뭐 쇼미 우승도 하고 그랬지만 콘서트를 연다고 했을 때 약간 의아한 게 있거든요. 아니 무슨 허술을 했어? 무슨 앨범을 냈어? 정규라도 있어? 힙합적인 행보를 제대로 가져가지도 않았으면서 가끔씩 피처링 뭐 나오고 뭐 이런 게 힙합적인 행보라고 치지 않나 봐요 그들은. 예. 약간 그런 비유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안 팔리니까 계속 유튜브 커미에 콘서트 홍보글 올려서 누가 피에이치였는데 1분 만에 매진한 댓글 다니까 바로 긁혀서 칼삭을 했다. 댓글 관리 존나는 중. 7월 15일 입대인데 씨발. 댓글이 사라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댓글을 삭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누가 조작을 했을 수도 있고. PH1 K세비 시작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포이즌이 시작했으면 도입부부터 PH1 여자친구부터 이미 포이즌 위에서 방방 뛰고 어머니 포이즌 집에 있다. 크크. 이제 한창 PH1과 디스전 있을 때에 이런 역겨운 댓글들에 대해서 뭐 관리도 안 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 PH1이랑 비교하는 이런 댓글은 바로 지워버리는 어떤 졸렬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르죠. 지웠는지 어쨌는지. 예의 있게 디스한 PH1한테 PH1 여자친구랑 포이즌의 여상이 자세로 하고 PH1 엄마는 이미 포이즌이 따먹고 집에 냅뒀다고 색드립 친 이유가 뭐임. 일부라기엔 추천이 7,800개 7,400개가 박혔는데 가장 문제는 찐따가 동태전 맛있게 먹는 법. 뷰티풀 너드에 업로드되는 수많은 이제 그 영상 컨텐츠 중에 하나인 게 미식한 고독가. 여기 이제 전을 먹으면서 동태전을 먹으면서 빛깔 새하얀 거 보소. 얇은 계란옷에 숨어있던 야들야들한 동태살이 성공한 야붕이 컨셉 그대로 베껴서 영상 컨텐츠로 쓰는 중. 이거 뭐냐면은 이제 그 야겔에 그 직접 이렇게 요리해 먹고 뭔가 이런 그 드립인가 봐? 저 한 줄이. 그걸 이제 차용해서 자기 컨텐츠로 그냥 갖다가 썼다. 출처도 없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뷰티풀 너드. 요즘 유튜브 중에 제일 재밌네. 리얼. 나도 뷰티풀 너드 3년 넘게 봤지만 슬슬 이건 아니다 싶네. 리얼.
휘이치원은 패드립 여친 성희롱 댓글 다 놔두고 뉴욕 3층짜리 공연장 대관에서 매진시키는데 뷰티풀 러드는 흠. 얘네가 대체 AK-47 말고 대체 뭐가 있느냐? 대규모 공연하는 세상인데 연예인처럼 정식조차 안 밟았다고 다른 취급받아야 하나. 몇 개는 짜칫다. 대중들의 도파민 멍석말이 타겟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급식이 아닌 힙합계는 힙합인 관심도 없음 좋다고 까대는 알못들 상대로 스탠딩석 88,000원은 메타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주제 파악 살짝 못하긴 하네. 혐오로 뜬 애들은 혐오로 가는 거지. 갑자기 난 그거 생각난다. UV. UV 그거 한번 봐볼래, 랄프야? 유브이 콘서트 그 유세훈 아저씨가 썰푼 게 있었는데 UV가 뭔가 저런 재밌는 컨셉을 가지고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해서 부캐처럼 UV 활동을 할 시절에 정말 잘 돼가지고 콘서트를 계획을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 정도는 될 줄 알고 인터넷에서 여론이 있어서 그만큼의 어떤 힘을 등에 업고 콘서트까지 열려고 했는데 표가 한 뭐 몇 아예 안 팔려가고 무료로 어디 조그만 데 대관 해가지고 공연했다고 무료 공연했었다고 그 내용 한번 볼게요. 페인 백수님이 주신 링크가 맞는지 여기네 힙합 갤러리에 나와있네. 여기 보면은 유보이도 옛날에 뷰너처럼 실수한 적 있었다. 솔직히 유브이 콘서트 크게 해야 된다. 도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띄워줘. 근데 우리 옛날에 UV 잘 될 때 그런 너랑 똑같은 마음으로 체조를 잡았어. 체조를 잡았대. 체조 경기장 15,000석. 근데 티켓이 100장도 안 팔린 거야. 콘서트 취소시켰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내가 같이 비용 부담할 테니까 무료로 하다가 콘서트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대곡원 노천극장에서 결국은 무료로 공연을 했지. 약간 개그맨이 노래로 성공하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긴 하나 봄. 뭐 이렇게 까는 내용이야.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유튜브가 너무 대중화돼서 이제 어린애들도 많이 하잖아. 사실 유튜브는 사실 10대들의 텃밭이야. 맞잖아. 10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유튜브라서 이제 그런 약간 코찔찔이 이런 그 유튜브 문화 향유하는 그 잼민이 애새끼들 걔네들 이제 등에 업고 조금 이제 뭐 힙합 갤러리나 이런 좀 힙합 좀 그 문화 사랑하는 그 팬덤들한테는 좀 안 이꼽게 보였나 보지. 유튜브에서 뭐 조회수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정말 오랫동안 음악 활동하고 이런 이센스나 이런 사람들을 너무 이제 좀 우습게 본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것 같아. 글쎄 뭐 88,000원이 비싸다면 비싼 가격이겠지만 또 그런 가격을 받는 또 이유가 있겠지. 콘서트가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은 돌려줄 각오를 해야지. 뷰티풀 러드도 자 다음 여친한테 쿠팡으로 생수 주문하지 말라 했다. 날도 더운데 배달하시는 분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내가 떨어지면 마트에서 사서 가져다 줄 테니까 시키지도 말라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무슨 포인트에서 기분이 나빴는지 말도 안 하네. 내가 잘못한 거야? 여친 집이 계단밖에 없음?
엘베는인데 아무튼 고생이잖아. 졸라 무거운데. 기사님들 엘카 끌고 다니세요. 쿠팡 안 시켜보셨습니까, 휴먼? 냅둬. 깨어있는 척하고 싶은가 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전에 겪었던 건데, 정당한 이 택시비가 미터기에 의해서 더 가면은 더 가는 만큼의 요금이 늘어나잖아. 근데 내가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서 좀 많이 들어가야 돼.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그래가지고 기사분한테나 말씀드렸지. 아, 여기서 쭉 올라가 주시고요. 예, 지하차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지하 2층으로 좀 가주세요. 여기서 이쪽 라인에서 좌회전이요. 네. 네. 아, 여기서 세워주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데이트도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뭔가 좀 막 손에 바리바리 사들고 들어갔어. 그날 이렇게 뭐 좀 집에서 뭐 또 해먹고 맛있는 것도 좀 먹자 그래가지고. 맥주랑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막 사가지고 이제. 근데 무겁잖아, 두 손이, 양손이. 근데 현관, 그러니까 현관이래.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내려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왜? 기사분 고생하시잖아. 싸가지 없게, 예의 없게. 싸가지 없게까지는 안 했고. 예의 없게, 왜, 오빠, 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이게, 그래서 내가 내렸어. 내려가지고 일단 얼떨결에, 난 얘가 뭐 급해서 그런 줄 알고. 약간 그런 걸 예절과 이게 좀 구분 못하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고. 진짜 그 이유 때문이냐고 한번 물어본 다음에 들고 있던 이 마트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온 봉다리 갖다가 그 자리에 딱 내려놓고 네가 들고 올라와 하고 나는 걸어서 혼자 올라갔어. 나중에 막 질질 막 징징거리면서 오빠 왜 먼저 가? 아니 너가 선택한 거 아니야? 냉장고에 넣어놔. 맥주 미지근해지겠다. 그랬어. 싫어. 싫어요. 진짜 싫어요. 이게 맞아. 되게 예의 없는 사람 만드는 거야, 이게. 이게 뭔가 그 예의가 없는 게 아닌데 예의 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고, 이상한, 이건 뭔 일침도 아니고 웃기는 거지. 딱 그 꼴이야. 여친한테 쿠팡으로 생수 주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날 더운데 배달하시는 분들 고생시키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택배기사분들 고생하시니까 아파트 현관문 가가지고 저 경비실 앞에 놔두면은 내려가서 직접 가져가. 알겠어? 이사할 때도 이삿짐 센터 분들 무거운 거 드시면 힘드니까 그냥 네가 직접 옮겨라. 배달도 꼭 눈비바람 안 오는 날에만 시켜라.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이 배달 직종도 그 수요에 의해서 카테고리별로 또 나뉘어. 생수 배달하시는 분들도 따로 생수 배달하시는 그 분들이 계셔. 그분들은 건당 얼마씩 받으면서 일을 하셔. 그분들 일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다 정당한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돌아간다고. 근데 가끔씩 이런 애들이 있어. 괜히 막 이제 뭐 식당 가서 뭐 시키려고 해도
제대로 말 못하고 눈치 보고 이런 애들이 있지. 다음, 산지 직송 신속 배달. 병원 응급실로 오토바이가 돌진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있던 두 명은 면허도 없는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최다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캄한 밤,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합니다. 잠시 뒤 교차로에서 들이지 못하더니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인도 위로 튕겨져 나갑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나뒹굴고 오토바이는 병원 응급실 출입구를 들이받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에서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영업을 하고 있는데 꽝 소리가 나가지고 나는 어디 뭐 폭발사고나 이제 지진인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건 중학생 두 명.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낸 겁니다.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응급실 출입구입니다. 유리문이 완전히 부서져 그래서 저희 침대로 옮겨서 응급실에서 조치를 취하고 경찰은 중학생 두 명이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절도와 무면허 운전 미친 진짜 뉴진스 배그 게임 배틀그라운드 성희롱 강경 대응하겠다. 이거는 펍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스킨을 뉴진스 캐릭터 스킨을 전용 스킨만 입히는 식으로 내던가 했어야지. 이게 기존에 있던 스킨들을 입힌 것 자체가 성희롱이라고, 이게 성희롱의 범주를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되게 야하게 입혀놓고, 야 뉴진스 나 뭐 야 이게 뭐 인터넷에다가 약간 그런 식으로 성희롱성으로 글을 올리면 그건 당연히 성희롱이 되겠지만 이 배그 이게 자칫하면 이 배그 게이머들 뉴진스 캐릭터 사가지고 이런 스킨 저런 스킨 입혀보는 이 옷 입히기 한 사람들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또 몰아가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무명의 덕후 얘네들은 또 뭔가 핀트를 잘못 잡고 있어요. 저번에는 얘네들은 되게 웃긴 게 가끔씩 개념 같기도 한데 또 무개념이야. 어떨 때는 무개념 너무 무개념이고 어쩔 때는 얘네들 나름대로 분별력 있게 행동하네. 여초 커뮤니티 치고 되게 분별력 있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아는 사이트구나. 저번에 그런 이미지가 또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배그 공식 카페인데 게임 안 하는 아줌마들 글 왜 놔두세요? 분탕치고 있는데 영정 안 먹이나요? 활정 안 먹이나요? 배그도 안 하고 뉴진스 캐릭터도 안 샀어요. 소비도 안 하는 저 미친 것들 왜 냅두세요?
마음대로 비키니 입혔다. 뉴진스 성희롱의 뿔난 크래프톤. 어두워. 자, 손흥민 누드 노출. 손흥민 캐릭터 나왔네요. 배그 돈 넘은 연예인 성상품화 논란. 마동석. 자, 이거는 이제 뭐 편향된 게시글이긴 합니다. 왜냐면 얘네 미성년자예요. 얘네 미성년자들입니다. 예, 미성년자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 어느 나라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법령은 굉장히 좀 처벌 수위가 세고요. 당연히 미성년자는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이거는 사실 유저들의 잘못도 아니고 이 페미들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사실 저는 이거는 온통 크래프톤 펍지가 뒤집어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 그 기사 헤드라인에 이걸 왜 예상 못했냐, 10대가 껴있는데. 맞죠. 예, 스위트에서 이빨 다 썼겠다 코트야 하는데 정상적이진 않지. 어, 옷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입혀놓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이악 물고 또 아니라고 할 거야? 어, 배그 이거 보면은 그냥 뭐 비키니 아니야? 하는데 그 얘네들은 뭐 비키니 입고 이렇게 활동한 적도 없어. 노출 빈도가 큰 그런 그룹도 아니잖아. 랄프가 이거 좀 잠깐 찾아봐봐. 리진스 그 저 내용들, 춤 추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펍지랑 이 이벤트 기획을 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야. 그렇게 치면 RPG 게임 커스터마이징으로 연예인 단계 만들어서 게임 위상 입혔는데 야 하면 성희롱님. 이거는 정식으로 한 거잖아. 아, 이거 말고. 정식으로 계약을 한 거잖아. RP 뭐 게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이름을 명칭을 붙인 게 아니라 회사랑 계약을 한 거잖아. 당연히 뉴진스라는 그룹의 이름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유저들이 잘못했다는 거 절대 아니야.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애초에 다른 스킨이랑 저런 야한 스킨들은 조금 노출 빈도수가 많은 것들은 좀 줄이는 게 맞았지. 그러니까 없애다기보다는 못 입히게 조금 몇 개는 이렇게 해놨어야지. 애초에 그렇게 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노출 이상을 좀 보여드리면 되나요? 노출 이상들. 찾기 어려워? 배그겔만 가도 겁내 많을 텐데. 아, 이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 이거 말고
이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 어? 이제 좀 납득이 가셔? 내가 스윗 내가 스윗 그 저기가 아니라 응? 혜린아 기다려 쿠팡 갔다 올게. 뉴진스 다 뒤졌다 흐흐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치면 애초에 총 맞으면 피 튀기고 그러는데 미성년자 아이돌을 왜 그런 게네. 그거랑은 네가 좀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다. 어. 뭐 어디서 뉴진스 욕을 한다고? 배그갤러리요. 배그갤에서 뉴진스 욕하고 있어? 왜지? 네 명이 주면 안 돼. 빨리 먼저 쳐야 돼, 먼저. 아, 쳐버리잖아요, 슈퍼 사이를. 뺏겼잖아요, 지금. 배그겔 좀 볼까, 그러면? 배그겔 뭐라고 나 있는데? 어, 나는 환불 받기로 돼 있어. 개념글 보죠, 개념글. 어, 이거 배구가, 아, 아이고, 아이고. 배그 말고, 배그. 아, 죄송합니다. 뉴진스 팬들 진짜 어미 뒤졌니? 배그 정말 개같이 뉴진스럽다. 이런 천박한 스킨은 15세 이용가라고 내고 있으니 크래프톤 쓰레기 새끼들. 아무튼 뭐 네. 만약에 뭐 다 환불해 준다면 나도 껴서 환불 받아야겠다. 어. 아 뭐 뭐 그 정도. 예. 네. 다 환불해 준다면은 나도 이제 그냥 지근하게 살짝 껴 가지고 내가 막 환불해 달라. 어? 환불해라. 이건 소비자 우롱이다. 기만이다. 너 사기 친 거다. 어? 씨발 뭐 다 되는 걸로 알고 샀는데 안 되는 이거 사기친 거라고 환불해라 라고 안 해. 난 근데 만약에 남들이 그렇게 해서 환불을 해준다 해 그러면 이제 그냥 쓱 가서 이제 그냥 저도 예? 저도 이제 예. 아, 아, 야, 나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 지금 이 뉴진스 스킨을 산 사람들 뭐 나도 포함해서 이게 뉴진스 스킨에 대해서 약간 노출 빈도수가 높은 의상을 애초에 입힐 수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애초에 다른 의상들도 입혀볼 건데 그 의상이 노출 빈도수가 좀 높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성희롱이니 뭐니 게임 그냥 재밌게 즐기는 유저들을 갖다가 뭐 되게 음흉하게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아니 뭐 기분 더러워서라도 나는 환불하고 싶다.
뭐냐 이게. 내가 돈 쓰고 왜 내가 이 배그하는 유저들 중에서 이렇게 음침한 사람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사에서 이렇게 떠들고 하니까 이거 니들이 잘못 낸 거 아니냐. 어, 나 환불할래 이거잖아. 어, 일리 있다고 봐. 어, 일리 있다고 봐. 나는 돈이 아까워서 환불하고 싶어. 그래서 저번에 뽑아놓고 메인에서 게임에 들어가고 처음에 대기실에서 그냥 춤 몇 번 추고 그 어떤 어 플래시몹을 내가 딱 포문을 연 그 기분이 좋아갖고 몇 번 쓰고 했는데 어 돌려준다면 나는 좀 돌려줬으면 좋겠고 스팀이랑 얘기 잘 해가지고 그냥 100% 현금화로 환불 좀 해줘라. 어 뭐 대도 않는 저 그러니까 지금 환불해주겠다는 제도는 그거야. 이 이전에 있었던 그 이슈 때문에 어 환불을 해주는데 28만원어치 그러니까 네가 30만원어치 산 그 게임 캐시를 두 배로 돌려주겠다. 어 뉴진스 스킨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배로 돌려줄게. 네가 썼던 만큼 그러니까는 두 배가 되는 거지. 어 내가 썼던 게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걸 산 만큼의 캐시를 돌려줄게. 뭐 이런 지금 방안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렸으면 사실상 어 환불해 주세요. 예, 돈으로 돌려줘. 나 다신 내가 현질 안 할 거야. 배두순 배두순이래. 여기 지금 완전히 그냥 싸움터 다 됐네. 콜로세움 열렸네. 그래 크래프톤 환불 원하는 애들 해줘. 대신에 국정원이랑 협업해서 환불 신청한 애들 컴퓨터 스마트폰 전부 포렌식에서 전수조사해서 아청법 위반 영상 있나 싹 다 털어보면 됨. 그거 동의하면 환불해주자. 대체 세상에 어느 나라 남자가 미성년자 벗기는 거 막는다고 이렇게 환불하겠다 개발사 소속사 협박하는지 모르겠음. 벗기는 거 못하게 하니까 환불하는 거면 100% 집에도 이상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저장해놓고 볼 듯. 당당하면 포렌식 동의하라니까? 환불해줄게. QWER이었으면 본인이 직접 방송에서 배그 졸나 했을 듯. 정상적인 사람이면 비키니 안 입히긴 하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만 14세 소녀한테 이런 옷도 안 입힘. 그러네. 야, 이런 옷을 입은 그게 있긴 하네. 이게 없었다면은 아까 내가 한 말이 어느 정도 나는 생각을 그대로 내 생각 굳건하게 여러분들에게 피력했을 텐데 어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이런 게 있다면 왜 뿔난 거임? 어두워. 자 원하시는 대로 꽁꽁 싸입었습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이 씨발년아.
비키니는 많이 봐준 거고 미성년자 캐릭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임. 모르면 공부해. 뉴진스 저도 모르는데 콜라보의 40박은 이유 한짤로 설 정리함. 참고로 메이커까지 박은 거다. 우리가 뉴진스를 어떻게 해보려고 시키는 거라고 사는 거라고? 어. 이거 성희롱임? 15세 이용가 배그에서 만들어준 옷으로 컴한 건데 이러면 고소당함? 아 너무 웃기네. 어도오드 저가 진짜 웃긴 거지. 아티스트 성희롱 하는 게시글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하겠다 이거지. 아예 그냥 돈 받고 판 상품을 갖다가 커스텀 기능을 없애라고. 강경 대응하겠다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얼탱이가 없는 거야. 이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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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크래프톤이 잘못함. 지금 활활 불타고 있네요. 흔한 훈련 장소샷. 야 진짜. 야야야야 빡세다. 어. 이거 되게 웃기다. 이게 어디까지 약간 뭐 희롱이나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어도한테 고소 안 당하는 방법. 안 입으면 구속이라는 소문이 있어. 아, 개웃기네 진짜. 자, 이거 어도어가 이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뉴진스 콜라보 없던 일로 하고 좀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유저들한테 100% 환불해주고 사과문 야무지게 받고 그러고 다음을 기약하세요. 예. 미성년자 껴있는 이 걸그룹이랑 콜라보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게 맞겠다 싶네요. 어도어에서 저렇게까지 저 난리를 치고 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제발 현금으로 좀 환불 좀 부탁드립니다.